안녕하세요. 웅장 TV의 웅장 미오 마이입니다. 자, 소브리그레스케도 今回が 11話12話ですね。 10話の最後なんか一人の男の寂しそうな背中で終わったじゃないですか。このドラマでこういう終わり方出るとは思わなかったんですけど、何を抱えてるか、それがちょっと描か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期待はしてる。じゃあな、うん、じゃあ今から11話から12話で見ていきましょう。 가슴이 도련놈을 때렸으니 우와. 공경민이 무릎이 생각보다 안 비싸구만. 들어와. 죄송합니다. 나 너 안 자른다. 네 아버지를 야구장 사장 시키고 언제 한번 자라고 했나 싶어 찾아가 보니까 직원들이 사장을 사장 대우 안 하고 전등을 갈고 있더라. 배운 거 없다고 무시한 거지. 직원들 다 잘랐어.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난 너희 아버지한테 일을 안 맡겼어. 근데 넌 네 애비랑 다르잖아. 공경민이는 일을 잘하잖아. 더 잘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경민이가 더 잘하면 그 야구단은 곧 해체되겠네. 예. 동백꽃 필무야. 確かに. 우와. 마지데도가니또판사이도시노캐스트메차메차아웃세트리요. 백승수 시안부단장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있는 거야. 누구세요? 아, 여기 시설관리자입니다. 아니 저기 혹시 권재호 사장님 아들 아닌가? 맞지? 그분 어떻게 아세요? 아, 나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오던 모습이 그대로 있네. 권재호 사장님은 사장인데도 시설 관리를 직접 돌아다니면서 하시고 참 훌륭한 분이셨지. 자네도 둘이 모인 일이 아닌가? 은설부 선수 팬이었던 것 같은데. 참은 씨 어머니도 알아요. 지랄하네. 그러니까 기자 시간이 전지훈련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은 일정 뭐예요? 지금 일단 전지훈련이 제일 중요하죠. 비용도 많이 들고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서요.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걸 안 나갈 수 있게 해야죠. 이게 지역 여론 때문에 붙잡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 우리가 구더기를 너무 무서워했던 것 같아. 우리 전지훈련지 취소하도록.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전지훈련 비용이 부담돼. 프로야구팀 중에서 전지훈련 안 가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가지 말래? 국내로 가란 말씀이세요? 딱 그 정도.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동안 상식적인 척, 합리적인 척, 양아치 아닌 척. 적어도 정상적인 조직인 척 흉내는 냈던 것 같은데 모기업 이미지 관리 안 하실 겁니까? 그게 협박이야? 아니야, 그건 네 고민이야. 우리가 이미지 관리까지 실패하고 나면 굳이 이 야구단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 네가 알아서 여론 관리도 해야 되는 거라고. 전지훈련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전지훈련 안 가요? 가야죠. 국내로 갑니다. 제주도겠죠? 아니요, 제주도는 이미 예약이 꽉 찼습니다. 추운 날씨에 훈련하면 선수들 근육 경직돼서 부상 많아지는 거 몰라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돈 써서 외국가냐고요. 예, 인정합니다. 이번 시즌 성적이 안 좋으면 전지훈련을 제대로 못 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최대한의 대안을 찾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단장회는 님수 백승수 단장이 공개 진서를 제출해서 열리게 됐고요. 예, 뭐 심플합니다. 지방팀들이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다 보면 버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불리함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좀 오래 탔다고 해서 야구 못한다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우리 팀 야구 못하는 건 좀 그만 내려놓으시고 야구를 못하는 만큼만 지고 싶지 멀리서 이동하느라 피곤해서 지는 경기는 좀 없어야겠죠? 제가 이동거리와 팀별 우승 횟수의 상관관계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동거리가 먼 구단들이 역대 우승 횟수 1, 3, 4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왜 웃어요? 1985년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진료학과 졸업생들 평균 초봉이 한 1억 1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높은 줄 아세요? 그 졸업생 중에 마이클 조던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청춘의 함정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 도대체 언제적 웃음 통계 얘기를 지금까지 하십니까? 이야. 아, 사람 놀래킬 거야. 잘렸어. 잘렸었잖아. 백 단장님 돌아온 거 축하합니다. 예, 그 축하에 진심이 좀 많이 담겼어요. 아, 혹시 소문 들은 거 없어요? 아, 뭔데? 어? 뭔데? 약물이요. 약물 단속을 강할 예정이라던데 걸릴 선수들이 많다네요. 야, 오레모아스카. 그냥. 근데 임동규는 잘 지냅니까? 원래 성격이 그래? 응키심해. 아무하고도 말을 안 해. 근데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열심히 해. 너무 열심히 오랜만이야. 그 호주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다행히 다 성적이 양호한데 유민호만 아예 공 못 던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입스가 아닐까. 우와. 팀장님 입스 어떻게 극복해요? 됐다. 사람마다 다르지. 준우승 했을 때 드림즈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좀 물어보려고요. 일단은 투수 중에 19승 했던 투수가 있고 지금 본인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그렇게까지 잘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본명 아시죠? 구장 앞에서 고깃집 하는 형이 불펜 포수였는데 오! 거기까지 잘했네. 야! 오늘 공 진짜 좋다! 경기 나가기 전에 형한테 던지고 나가면 자신감도 좀 생기고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이스 볼!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 타자들이 잘 쳤어. 특히나 왼손 투수한테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배팅볼 투수 중에 왼손 기가 막히게 던지는 투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있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왜 나갔습니까? 그 사람 데려오시는 건 반대입니다. 훈련 도중에 빈볼을 던졌어요. 누구한테요? 그 맞은 사람이 임동규였죠 아마? 그렇다면 저는 더더욱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허진욱 씨. 아, 그리고 또 그때는 선수들이 부상도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때 컨디셔닝 코치 누구였는지 아세요? 이준모라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다 나옵니다. 제일 많은데. 스타 트레이너라서 돈도 많이 벌 텐데 여길 다시 올까요? 어? 뭐야? 무슨 반응이지? 시우카야. 놀랐다고 웃어. 아니 처음에 놀란 건 야구 잘해볼 때 형이 들어오는 게 집에서는 아직도 적응이 안 돼서고 두 번째로 웃은 건 이제는 형이 봐도 괜찮다는 게 실감이 나서. 너 왜 그러고 저래? 앉아. 아이카야바이나 그래와. 진짜 나 때문에 불펜 보상한 거야? 오! 네가 내가 없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어째? 그래서 나 그때 19승 했잖아. 뭐지 갑자기 이 전개는? 같이 한 번만 하자. 아니 우리 투수들 기살려줄 베테랑 불펜 포수 필요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고생한 손으로 그 젊은 놈들이 던지는 거 꾸역꾸역 받아내는 거 나 마음 아파서 돈을 못 봐. 얘네들 데려온다고 뭐가 달라져? 달라질 거라고 예상도 하고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겁니다. 알았어. 아무튼. 아, 그 상무님 결재 또 받으셔야 되죠? 상무님 결재를 왜 받아? 내가 상무 똘마냐? 왜 대답이 없어? 아니라고 대답해! 어서! 간듯이 못해. 결국 허진욱 씨도 데려온 거죠. 제이한테 들었습니다. 임동규한테 공 던진 이유. 그럼 이제 반대 안 하는 겁니까? 비와이도 단장님이 맞았어요. 야구 모른다던 단장님한테는. 그만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피곤하긴 해도 팀장님 같은 사람 꼭 필요합니다. 팀장님이 반대를 하면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죠. 생각 바뀌신 적 없잖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확신을 얻죠. 팀장님 말이 맞을 때도 있을 거고요. 전지훈련 가는데 버스 타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어? 아까 티카나이 때문에 고마이네. 무슨 학습 때요. 오! 선수들아 안녕. 니들 선배이자 불펜 포수로 잠깐 알바하러 온 김기범이다. 이게 진호 돕느라 그런 것도 있는데 경제 논리로만 답이 안 나와서 그래. 미안. 전지훈련만? 네 그냥 알바 뛰고 올게.
대표 팀볼 투수를 있었던 허준욱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컨디셔닝 코치로 만나게 해서 반갑습니다. 이준모입니다. 부상 방지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던 쉐이크도 제가 맛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이 준우승할 때까지 근무하셨던 유능하신 분들입니다. 전지훈련 때만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연습 경기 문제를 해결해야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해진 점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자, 우리 선수분들 봉상 하나씩들 받으시죠. 훈련 전에 체력 보충해야죠. 이건 저희 운영팀에서 준비한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도 준비하셔. 아픈 데가 없는 선수는 없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네요. 그게 받아요. 치질력입니다. 날씨 갖고 왔어요. 챙겨왔어요. 미국에서 온 겁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도 바라는 거. 그래서 좋아요. 내 기준에 우리 드림즈에는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양아치들이 꽤 많았습니다. 임동규 보세요. 서영주. 뭐요? 임동규 보세요는 내가 내보냈는데 서영주는 내가 안 내보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다치지 말고 뛰세요. 그렇게만 해도 연봉 많이 오를 겁니다. 지금 나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혈질을 거칠고 생각 짧은 서영주가 자존심 내세우느라 계속 팀에서 거둘까 봐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팀의 실력 어떻습니까? 일본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기업에서 갑자기 외국은 무슨 외국이냐고 제주도에 약 잡아놨으니까 글로 가라는 데는 어떻게 솔직하게 말해. 임동규 하자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이거는 50개도 못 쳐요. 뭐? 왜 그러신대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자. 임동규 약물 했어 안 했어? 야, 임동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동규 만약에 약물해서 경기 제대로 소화 못하면 나 당신 절대로 가만 안 놔둬. 아, 방금 역사에 적은 건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연습 경기 얘기를 좀 해보시죠. 연습 경기? 트레이드한 팀들끼리 연습 경기 하면은 기자들 몰려와요. 강두규와 임동규와의 대결은 단장이 아닌 야구인으로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자, 임동규 대리양. 그러네. 네. 와, 아깝다. 야, 백승수. 참 친해요. 근데 아까 임동규가 귓속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욕했습니다. 욕이요? 뭐라고 욕을 해요? 넌 뒤졌어 이 새끼가 미쳐 돌아서 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 것 같네요. 드림즈 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드림즈 운영팀의 살림꾼이자 미래의 출세이고 싶은 한지희라고 합니다. 우리 팀의 전력 분석팀원인 배경수님이 해설을 도와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인 드림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인왕 이창구 선수 정도는 그냥 식재를 먹는 빵이에요. 빵 원 스트라이크 올리브유 두 스트라이크 발사믹 쓰리 스트라이크 빵을 콕 찍어서 앙 하는 겁니다. 역시 깍두기? 아니죠. 두기 중에 두기는 강두기 선수입니다. 아, 이 정도면 뭐 강두기 선수가 지금 바이킹스 타자들을 조기 교육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할 거면 바이킹스 타자들 강두기 선수한테 한 번 미를 준비하겠어요. 너 고바나야 4번 타자가 아니라 5번 타자네요. 터세네, 터세.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둘이 이걸 연습 경기라고 생각하고 하겠어? 목숨 걸고 붙는 거야. 강두기 임동규 맞대결은 항상 그랬어.
파울. 얘 지금 임동규 선수가 강두기 선수의 힘에 밀리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강두기 선수는 계속 같은 코스에 빠른 볼만 던지고 있고 임동규 선수도 자신이 원하는 공이 올 때까지 계속 커트를 해내고 있어요. 그럼 뭐 서로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강두기 선수는 임동규 선수라고 해서 뭐 특별히 무게를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닐까요? 이야, 좋은 지적이었어요. 그만이 인터넷도 맨날 하시대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임동규 선수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임동규 선수가 가장 홈런을 많이 치는 타석이 세 번째 타석입니다. 말씀드린 순간 쳤습니다. 뻗어나가는 공! 공! 그렇지! 그치? 네? 야, 유빈호! 준비하자. 경기는 어느덧 8회 초로 접어들었는데요. 유민호 선수와... 어? 감독이 왜 빼? 아, 우리 우습게 하는 거야? 뭐, 감독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감독님, 위로하지? 알아. 진영하고 안식이도 못 풀어. 예. 졸지 말고 던져, 알았지? 어? 편하게! 진호, 준비시켜. 네. 윤민호! 네. 고개 왜 숙이나? 고개 돌아, 임마! 지금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우리 팀이 뭘 보완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경기를 봐야겠죠. 상대팀이 뭐가 절실한지를 잘 알아야 나중에 협상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한테서 또 누구 빼가려고. 시즌 중에도 계속 치열하게 하세요. 네, 단장님 믿고 잘 하겠습니다. 연습 미리 찾은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우승 후보 드림즈와 만년 준수 파이팅스 2차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승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아, 빨리 냅둬네. 공 던졌어. 아, 잘 던졌어. 난타 하나도 안 맞았어. 오늘 뭐하고 안 먹었어. 밥 먹었냐고 울어. 강두기 데리고 이기니까 좋냐? 너 예의를 좀 갖춰. 바이킹스에서 친구 사귀어야지. 야구가 친목해냐? 야구만 잘하면 됐지. 그러니까 야구만 했어야지 왜? 응? 미안합니다. 협박한 거 아니고요. 근데 드림즈에 남아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가 선수가 아니니까 그따위 질문을 하지. 선수는 돈 아니면 우승 두 개만 생각하는 줄 알잖아.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너한테 난 개망나니 임동기지. 중학생 때부터 나한테 천 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던 아저씨, 야구장 앞에서 지프 팔다가 나만 보면 손 흔드는 아줌마. 나한텐 그게 더 중요해. 이기는 것밖에 모르는 새끼야. 뭐예요? 한 밤 먹긴 했습니다. 어디를요? 들어갑시다. 병원 안 가셔도 돼요? 네, 나중에 갈게요. 유민호 나가. 또요? 유민호! 유민호 선수 등판하자마자 주자 두 명을 볼넷으로 내줍니다. 하필 이럴 때 임동규 선수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미션을 두 개 준다. 임동규를 삼진으로 잡거나 그게 안 되면 그렇지! 그게 안 되면 임동규한테 홈런을 만든다. 네? 아유, 역전이네요. 임동규 선수의 행운의 홈런이. 왜 웃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홈런을 맞았어요. 알아요? 계속 던지라고 해. 네. 야, 유민호! 파이팅! 민동규!
어, 누구야? 숨이 나와? 어? 유민호 선수 공 얻어맞은 거 오랜만이네요. 앞으로 많이 얻어맞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대1로 비긴 거네. 아, 드림즈. 오우, 강해졌네. 어? 우리 같이 가려고 하죠. 자, 먼저 가요. 안녕히 가세요. 유민호 선수도 이제 한 스텝 밟은 겁니다. 우리 드림즈도요. 갑시다. 만약에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라도 전지 훈련을 와서 고생을 한 여러분들 덕일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우승을 놓치게 된다면 전지 훈련을 이런 곳으로 오게 만든 제 탓일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팀장님. 시구자 확정 명단을 봤는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연예인들도 아니고 지역 인사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 협회장부터 무슨 병원장까지? 예상하시는 대로 좀 사장님이... 관중들이 누가 찾아오면 좋아할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팬들이나 지역민들 중에서 특별한 사연 있는 사람들도 리스트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일이 커진 거 아니야? 야, 백준석!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다 지역사회에서 인생 열심히 살았던 분들한테 약으로 스트레스 좀 풀게 해드리고 서로 안면도 뜨고 나중에 우리가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도 할 수도 있고. 듣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시구하고 좋은 경험이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다시는 야구 좀 오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보다는 연예인들이나 사연 있는 팬들이 훨씬 더 반가울 겁니다. 야, 너 무슨 일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하니? 어차피 시구할 때 있지도 않을 놈이 왜 이런 걸 참견을 해? 제가 없을 때 일어날 일이라고 대충 아무렇게나 합니까? 그럼 국회의원은요? 선거 앞두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뭐 이 쉬어야 됩니까? 말꼬리 잡지 마. 중간에서 이딴 짓거리 하지 마. 가만 안 둬. 임민선 팀장 어디 갔습니까? 진짜? 잠깐만. 어디 다녀오세요? 카페인 충전. 성실한 태도를 좀 보여주시죠. 제가 시켜도 마찬가지고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 단 한 번이라도 저항이란 걸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썩어 들어간 겁니다, 우리 팀이. 그랬구나. 내가 이 팀을 망쳤어. 나 때문에 이 팀이 4년 동안 꼴찌란 거야? 아이고, 어떻게 연락 없이 오셨어요? 인사 발표는 우리 상무님이 힘든 일이 있으셨구나. 제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야구팀에 졌냐며? 어떻게 아무한테나 맡기겠냐, 그 일을. 밀려났구만. 권경준이 때린 것 때문에? 퇴직금은 잘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돌려서 말해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 하지. 딸 결혼이나 빨리 시키고. 죄송합니다. 자, 다니쇼. 따라와.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연치훈 팀장님. 아니 왜 이러세요? 아, 이걸 왜 가지고 가요, 이걸? 뭐 하세요, 지금? 뭡니까? 우린 지금부터 변치훈 씨를 회사에 해를 끼친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왜? 아, 팀장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 본사에서 나왔습니다. 비키세요. 빨리 나가오세요. 백단장 왔어? 사장님 어딨어요? 백단장 덕분에 집으로 가셨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커피 좀 타와. 달지 않고 마실게. 뭐 하는 거냐고! 맞다 버리네 바로. 하이, 안녕하세요.
11、12の序盤にね、うわ、兆しが見えた、ちょっと喜んでたんですけど、またこれで終わるっていう、うん、兆しあったのに、12話もこう終わったら、残り4話、これ大丈夫っていう感じですけどね、まいさん、どうでした？ドリームズみたいな感じで。今 M 何があった？今ちょっと俺なんか見落としてる俺応援したいなって思いました。私ずっと試合を見たいと思ってて、選手たちの活躍してるところがすごい見たくって、やっと見れたんで、それでもキャップとジャージ、うんうん、欲しいなっていうぐらいちょっと本当に頑張れって思って、本当にめっちゃ一ファンになりました。ドリームズのファンになりましたね。バイキングズなくてではなくて、試合見れたことがまず第一、すごく満足で、うん、合宿の場所が海外じゃ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私ももしかして怪我が出るみたいな話に変わるんちゃうかってちょっと勝手に予想しちゃって、うん、いやそれやったらほんまに嫌やな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私が予想したのとは全然違ってて、なんならもう試合でイップス解消したみたいな、うん、もう感動的な話になったので、すっごい喜んでたところやのに、いやいやナムグミさんめっちゃ怒ってるやんってえってなって、しかもそれで終わってしまってるこの私の感情どうしたらいいんかなっていうので、ちょっとドリームズがちょっと出ちゃってせめてもうひっくるめてのドリームズだったんですね。今回の2話に関しては、前回で南軍民さんが開幕式を迎える前に辞めるっていうのが分かってたから、セリフの端々に自分がいなくても大丈夫なようにっていう準備がされていってるなっていうのが見えたから、すごい複雑な気持ちでも見てたし、そういうのがあるから事務所のメンバーとの対立みたいになってるけど、なんかそういうのも辞めるっていうのがなかったら、グミさんの動きも変わってきてたんじゃないかなとかも思うから、すっごいそういう部分ももう悲しみがあーっていう感じがあるから、しかももう南雲さんってもともとの性格もね、前の話からすると悪役を全然できる人じゃないですか、自分から望んで、そういう感じでもうそこはどうでもいいから、このドリームズのフロント側の体質を変えようということを今めちゃめちゃ頑張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そこがもうね、知ってるからこそこうなんか悲しいですよね。あとは見ながら言ってたけど、薬物に関してそこも行くのかっていうね、心のどこかではちょっと信じててんけどなっていう部分が、さすがにそこは手出さんといてくれって。野球に関してはめちゃくちゃね、成績も良かったりしてたから、うん、で途中もお金が全てじゃないみたいなセリフが一応あったから、うん、信じさせてくれるんかなこっからとか思ったけど、いやどうなりますかねあのバーでの話もあるしで、一応ねないという風にね南雲さんは言ったんで、知ってたいけど分からんっていうじゃあ11、12話で好きだったシーン、もしくは印象に残ってるシーン。もう私の印象に残ったというか、もうすごい好きっていうシーンは、みんなが合宿所に着いた時に本さん持って立ってたところは、韓国って頑張れみたいな時ってやっぱ荒れないやって思って、あれまた違うの？ピピールですあそういうこと？あ、なんかよく出てくるから韓国ってそういうもんなんやと思ってた。そう、よく出るの全部ピピールですどういうことか。すいません、韓国のドラマはもうホンさんピピール多すぎてそういうことなんや。ピピール成功してますねでも元気づけのためにいいと思います成功してますね私ホンさんかパッカスはああいう時に配るのがっていう、もうそういう文化というかそういうのがあるんやっていうのは思ってた。なるほどね。その時に合宿に向かってみんなが強くなるっていう意志のもと、みんなが集まって団結したっていうあの活気づいたシーンっていうのはすごい印象に残って、私の中のボルテージがめっちゃ上がったので、あのシーンはすごい好きです。私そのまあ野球場のシーンばっかりに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ドラマは結構ピーって絶対入る絶対これ入らないと思ったんですよ。さすがにストーブリーグはピー入らへんやろ
って思ってたら、ナムグンミンさんって言っちゃうと思って笑うとかじゃなくて衝撃すぎて、あそこかって思って、いや面白かったですね僕もストーブリグではあんまりイメージなかったから、いやもう面白かった、うん、なんか逆にピーにする方が面白いみたいな感じやもん、あれに関しては絶対にその後聞いた二人の反応も良かったですね団長の口からでもそれで本当にこのインドンギュが言ってる言葉はまだ分かんないですね、うん、僕らまだこの2人のお互いのねこうつぶやきはまだちょっと秘密っていう感じですよね。あとはバイキングスの GM もちょっと驚いてたんですけど、みんなが笑顔はぁみたいなお花飛んでるぐらいのすごい爽やかな笑顔を見せたので、あのシーンは初め私何が起こったか分かってなくって、何やろうと思ったら徐々にこうじわじわ私の中では来て、あそういうことかと思って、めっちゃいいチームやんってなって、ね、お花飛んでるなんかそんなぐらい、うんうんよくやったみたいな、頑張ったねみたいな、本当にお母さんみたいな顔で、本当により一層こう応援したいし、まあなんかグッズ欲しいなって思うファンになりました。私が印象に残ったシーンは、まあ、まずキャンプ中の話で言うと、後輩くんのあの実況の圧力あれは面白かったですね、見てて、最初にねちゃんとあの偏った実況していきますっていうのももちろん良かったし、その後のあのトーク術初めてじゃないやろっていうぐらいね、もうプロやった、うんプロやった、しかも面白いセンスがあったんで、あれはもう面白かったですね。しかもそれね、あのネットで流してたけど、あれやってたらもう名物なるやろ、ドリームズの横にちゃんと弟を置いてるのもすごい良かった、うん、あの二人中継する人と解説する人っていう感じでねいい役割やだよね、あと好きやったシーンで言うと GM の会議あれはもう最高でしたね、関係性がいいよね、ちょうどいい、いい関係性っていうか、あの3人が集まったらちょっとワクワクするよね、まあ、あの時の言い争ってる内容も面白かったですね、平均の罠に陥るなっていうことでねまだいたんですね煽り合いまた面白かったシーンやねんけど、キャンプの時に南軍民さんがキャッチャーのとこ行って喋るやんか、レンタルケアシーンね害虫って言ってたいたけど、インドンキュと元チーム長と、うん、あとキャスターの人そう言うっていうね最初ただの PPL かなって思ったら薬渡してたやんか、わざとらしいシーンやなとか一瞬思ったけど、うん、結局面白いシーンになったんで、うん、よかったですね、好きですね、うん、結構僕がまず印象に残ってるのは、今回でもうやっとそうだったんやっていう風になったのが、小野瀬さんってドリームズの昔からのファンだったんやっていう、ドリームボーイ一期生でしょみたいなね、実はめちゃめちゃ野球に思い入れのある人やなっていうのが分かったんで、それはちょっと面白かったですね。だからこううわこれ兆しあるやんっていうふ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ね確かにその一番最初の方を野球知ってるかみたいな話した時に好きじゃないですみたいな嫌いですっていう話してた時なんかちょっと含みあったもん ね今考えたら、ちゃんとあとそのシーンで面白かったのが、管理してた警備みたいなと、ここでも警備してるやんと思って僕見ながら作品名も言ったのも覚えてますか？え、言った戸上のその警備員さんおったじゃないですか、コミュさんがそうなんや、あの開けようとしたらそう止めてた、あの人そこで警備員だったじゃないですか、ここでも警備員やってったからあともう一個面白かったのが、団長が合宿をするためにいろんな助っ人の人を雇っていったじゃないですか、ほぼ終わった後に社長室から出た時にバグミさんが出てきて、今回も団長の足が当てましたよねって、それ聞いてナグミさんが反対のおかげで自分の意見が本当に合ってるっていうのを再認識できましたっていう話したじゃないですか、それめっちゃ面白くてで去りながらフォローでチーム長が合ってる時もあると思いますよっていうあと本当に短いシーンだったんですけど、練習試合第1試合目終わった後にご飯食べる時、外でジャンギヌ選手がねこうまあ奥さんでしょうね、電話してる時になんで泣いてるっていうね、マジで一瞬だったんですけど、めっちゃなんかうわーっていう、めっちゃわかる一瞬でもうはってなりました。あの人の仕草とか表情とかがめっちゃつられるのもあったし
電話しがちと鼻かいてたからね。あれめっちゃ良かったな。さあ残り4話、これどうまとまるんかな。僕らもね、撮影的にも次回で終わりになりますよね。さあ皆さん、ぜひ次回の動画も楽しみ待ってください。じゃあイボンヨンさん、ヨギカジガヨ、チョヒナンとトウヨンさんへ、そうメンタルハゲツニだ。はい、ハナドゥーセせよー。ファウル。